처음에 당뇨를 진단받게 되는 경우에도 입마름 증상, 즉 탈수 증상으로 당뇨를 진단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염진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고혈당과 수면장애의 상관관계인데요. 내과 전문의 신윤수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신윤수입니다. 원장님, 우리가 당뇨하면 흔히 손발 저림이나 시력 저하와 같은 증상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당이 높아서 잠이 안 온다라는 말은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나 불안 때문에 잠이 안 온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혈당이 높아서 잠이 안 온다? 이건 좀 의외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이제 당뇨 환자분들에서 그 혈당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신장을 통해서 포도당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밤에 일어나서도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갈증 증상으로 물도 자주 마시게 되셔서 사실 자다가 자주 깨게 되면은 많은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높은 혈당으로 인한 소변과 갈증 그리고 탈수 증상이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또다시 혈당이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수면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당뇨 환자분에서 수면을 못 취하게 되는 경우에 인슐린 저항성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면은 췌장에서 충분한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만 그게 몸에서 제대로 사용이 되지 못해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혈당을 더 올리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인 코르티졸의 분비 증가로 인해서 간에서 포도당 합성이 증가되게 되고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 그리고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렐린이 불균형이 생기는데 렙틴의 경우에는 감소되게 되고 그렐린은 증가되게 되어서 포만감은 덜 느끼고 이제 더 식욕은 늘게 되면서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게 됩니다. 네, 이 수면 부족이 인슐린 저항성과 또 식욕 호르몬에까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건 수면 문제가 아니라 혈당 때문인가? 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신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입마름 증상을 주소로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처음에 당뇨를 진단받게 되는 경우에도 입마름 증상, 즉 탈수 증상으로 당뇨를 진단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결국에는 잘 안 되는 것이 탈수를 일으키고 이로 인한 갈증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피검사를 한 지 오래되었거나 같은 약을 오래 드시는데 최근에 갑자기 입마름 증상이 심해지거나 하신다면은 이거는 당뇨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고혈당에 오랫동안 노출되신 환자분들에서는 이제 많은 약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사가 불규칙해지면서 밤 사이에 저혈당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다가 기운이 갑자기 빠진다든지 어지럼증, 두근거림, 허기짐 증상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혈당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는 병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합병증으로. 그래서 다리에 자결감이라든지 통증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당뇨 때문에 생기는 신경병증으로 인해서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약물 변경이라든지 추가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요. 당뇨 환자 3명 중 1명이 수면장애를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좀 체감을 하시나요? 어떤 얘기를 좀 들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입마름 증상이 꽤 많이 고통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입마름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많고 저혈당 증상, 특히 허기짐이나 두근거림,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의식 변화까지도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됐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장애 또 호소하는 경우가 네.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해보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 잠 좀 푹 자고 싶다라는 말이 당뇨 환자분들께는 정말 절실한 소원이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께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면 꿀팁 어떤 게 있을까요? 주무실 때 혈당을 조절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저혈당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무시기 전에 약간의 단백질 간식을 먹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뭐 계란이나 이런 거 먹으면 될까요? 네, 계란 같은 게 좀 속이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단백질 바 같은 경우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드셔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저혈당의 그 경험으로 인해서 불안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연속혈당 측정기라는 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전 500원짜리 크기의 작은 기계인데요. 이게 이제 팔 아래쪽으로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혈당이 측정이 되면서 우리가 저혈당이 혹시나 생길 것 같은 그 혈당을 설정을 해놓는 경우에 그 저혈당 알람을 울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고 일어나서도 우리가 혈당이 자는 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불안이라든지 아니면은 혹시나 수면 장애가 생겼을 때 이 혈당을 통해서 약물 변경을 의료진과 상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속 혈당 측정기는 여기 팔에 붙여놓고 뭐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 연속 혈당 측정기랑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앱을 통해서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서 그래프로 혈당이 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수치로도 나오지만 그래프로 나오기 때문에 연속 혈당 측정기는 보통 한 번 사용하면 2주 동안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2주 동안에 매일매일의 혈당 변화 그리고 그 평균값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줘서 우리가 어떻게 혈당이 조절이 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당화혈색소라는 검사를 통해서 당뇨가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검사한 시점에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의 혈당 평균을 보는 검사기 때문에 평균이 좋더라도 혈당의 변동성이 크게 되면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혈당을 체크해서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높은지를 확인을 하게 되면 혈당 조절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수면 앱이나 스마트 워치로 이 수면 점수를 확인하고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 좀 이 수면 장애에 도움이 될까요? 네, 저도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이제 스마트폰도 그렇고 요즘에는 또 나온 스마트 링 같은 경우에는 불편감 없이 수면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AI를 통해서 이제 수면 장애에 대한 습관 개선 방법을 많이 권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에서도 그런 수면 상태에서의 심박수 변화라든지 수면 상태에서의 혈중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을 시간대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시간에 만약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혈당을 체크함으로써 수면 장애를 조금 호전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혈당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봄으로써 우리가 자고 있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고혈당이든 저혈당이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약물 변경을 통해서 수면 장애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참 다양한 기술이 우리가 똑똑하게 수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하이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당뇨라는 병 자체가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되게 무서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약을 드시기도 싫어하시고 어떻게 하면 약을 안 먹고 조절을 해보실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물론 저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당뇨라는 병은 결국에는 이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면장애도 결국에는 당뇨의 일종의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혈당 조절이 잘 되게 된다면은 이런 합병증이 오는 시기도 충분히 늦출 수 있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을 어려워하지 않고 항상 가까운 의료진께 부탁을 드려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럼 이렇게 해서 내과 전문의 신윤수 원장님 모시고 혈당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